충남도는 그동안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는데요. 신규 창단보다는 기존의 2군 참가팀을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도민 프로축구단 운영 방식에서 탈피한 자립형 축구단 운영 모델을 연구해왔던 충청남도. 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군 프로축구단 창단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축구단 창단 비용만 150억 원, 연간 운영 비용도 1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해마다 30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1, 2군 승강제 도입, 도시 연고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축구 운영 시스템 변경안이 최근 발표된 것도 신규 창단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부 리그인 N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 연고팀을 1군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연고팀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 2군제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우리 2군에 속하는 우리 지역 연고팀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우리 도 차원의 어떤 프로축구단 육성 계획이 그 2군 속한 팀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청 축구팀이 N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청 축구팀은 경찰학교 아산 이전과 함께 아산 연고팀으로 새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